이게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현대차잖아요. 처음 작업을 하는 차량이죠. 요즘 이런 시공을 진짜 많이 하세요. 좀 럭셔리 브랜드 중에 뭐 롤스로이스도 많이 하고. 견적이 얼마 나왔는지. 이건 준비됐어? 까볼까? 핸드폰만 열어줘. 네. 이 BMW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핏테이프를 맡겨주신 건가요? 그렇죠. 보통 얼마나 걸리세요? 이거는 한 2박 3일 정도 작업입니다. 2박 3일? 네. 비용은 어느 정도? X5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 PPF만 기준으로 했을 때 550만원. 550이요? 네. 2박 3일에 550? 네, 맞습니다. 최대로 많이 받는 경우가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오나요? 전 한 대에서 가장 많이 받아본 게 한 1200만원 가격. 1200만원이요? 네. 그것도 2박 3일이요? 그거는 한 3박 4일 정도. 3박 4일이요? 일주일에 네. 이런 비슷한 차량 좀 많이 받으시나요? 주신다 수답이 한데 하루에 평균 한 2대, 3대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이런 비슷한 차량이요? 네네. 매출이 어느 정도 혹시? 매출은 조금 밝히기 그러니까 비율을 하자면 그래도 이대로 걸면 한 5년 내에는 강남에 집 한 채 살 수는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핑이랑 PPF랑 차이가 있나요? 색깔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매핑이 좋고, 네네. 색깔은 바꾸고 싶지 않은 도장면을 보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PPF가 좋습니다. 이게 PPF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색깔이 없고 투명한 밝기가 좋지는 이런 필름입니다. 이제 이런 필름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각종 돌방이나 외부 충격 요소에 강한 저항력을 갖게 됐는데, 자 이런 마사로도. 겨울이라 가지고 필름이 조금 얼어서. 아 그래요? 네. 아 이런 식으로. 네, 기상센터입니다. 잘 뚫리지 않네. 바닥 기온은 23도로. 이거를 이제 전면에 다 바르시는 그렇죠. 거죠. 시공기 같은 경우에 가격 측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필름 브랜드하고 시공 난이도. 차 브랜드랑은 상관없는 건가요? 저 차 브랜드라기보다는 차의 형상에 따라서. 차의 형상에 따라서. 견적이 다른 이유를 이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이 사이드미러 커버 이 시공 비용보다 이 시공 비용이 더 비쌉니다. 왜 그렇죠? 이유는 뭐냐면 면적은 클지 몰라도 이 샤크 안테나를 분해하려면 이게 여기 달려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걸 빼려면 위에는 헤드라인 트림을 내리고 그 다음 볼트를 뽑고 해서 분해하는 시간 그리고 쌓은 난이도 네. 따지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것보다는 네, 이게 시공비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차량까지 시공해봤다. 저는 티코 비싼 차는 우라칸. 근데 사실 티코가 더 긴장했던 것 같아요. 아, 그때는 일반 작업이 아니라 그 커스텀 데카라는 작업이어서 실제로 이 차주님이 이 차량을 시공 받으시고 나서 방송에도 출연하시고. 아, 진짜? 네. 약간 뿌듯하셨겠어요. 아 그럼요. 이런 티코가 입고가 됐었는데 차주님께서 맡겨주신 게 그 부메랑 아시나요? 부메랑처럼 만들어주고 싶다. 아. 이 미니카를 갖고 오시더라고요. 아. 네, 해가지고 만들어 드린 게. 네네. 이거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이 차량이었습니다. 이쁘다. 거기에도 나왔던데 거기 카진성님. 아 거기서 그 이 차가 나왔어요. 네, 아. 리뷰를 하셨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제가 작업한 차량들이 나오면은 차주님들이 좀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은 이제 필름을 붙여놓고 면을 잡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수작업이네요. 네, 진짜 다 수작업으로. 전 연수를 5년차가 됐습니다. 3년, 4년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좀 이렇게 한 대를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합니다. 진짜 밥만 먹고 래핑만 했으니까. 예. 친구랑 만나지도 않으시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제가 딱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원가 불변의 법칙이라고 제품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제품을 좋은 거 쓰게 되면은 뭐 가격은 비싸질 수 있겠지만 뭐 들뜸의 우려나 그 다음에 이 색깔의 바램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거든요. 쉬운 예로 들어서 지금 이 필름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인데 에이버리 데니슨 제품이거든요. 이런 제품을 쓰시면 최소한 그래도 그런 저렴한 제품은 이렇게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AS 기관 같은 경우는 꼭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꼭 답변을 받아 놓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문제가 생길 작업이면은 작업자 스스로도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믿고 초반에 걸으실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보통 하루에 몇 시간? 한 11시? 11시? 네, 11시 한 12시 그 정도까지는 가게에서 계속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업무 처리를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네네. 토요일까지 일하고 이제 일요일 날 같은 경우도 나와서 이제 밀린 가게 업무라든가 그런 걸 좀 보는 편입니다. 오픈도 얼마 안 됐으니까 자리 잡힌 것도 아니고 해서. 아, 쉴 때 평소에 뭐 하세요 그러면? 좀 운동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네. 네, 저희 직원들도 운동을 좋아해서 같이, 네. 같이 하려고 해요. 대표님만 원하는 그런 같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아, 조깅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죠. 네. 아우 너무 벅차죠. 아, 벅차. 네, 뛸 생각하니까 벌써 심장이 두근거려. 유니폼도 네. 있네요 여기는. 그쵸, 저희 팀복 다 있는데 이 딱 커넥트 로고 가슴에 박혀 있으니까 마음이 안정적이고 이런 곳에 다니고 있다. 이런 자부심. 저희 사장님 여기 계시는데 다른 데 가서 할까요? 칼질 하면은 네. 차에 손상은 안 가나요? 그쵸, 손상이 안 가게 칼을 하는 게 이 랩핑의 가장 기본적인 테크닉이죠. 자, 이게 도장면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붙여놓고 필름을 붙인 상태죠. 이제 랩핑은 이 상태에서 이 칼 갖다가 칼 끝으로 마감을 다 해주는데, 자 준비됐어? 까볼까?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것만 잡아주시겠어요? 자, 지금부터 네.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반코팅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오. 네. 오, 여기서 피났어요. 이게 출시한지 얼마 안 된 현대차잖아요. 아, 그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처음 맡아보시는 건가요? 혹시? 그쵸. 제가 처음 작업을 하는 차량이죠.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으니까. 이분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맡겨주신 거죠? 이분은 이 상단쪽 이렇게 라인을 줘서 이쪽 위에는 검은색. 네, 밑에는 순정 이색으로 갔다가 좀 차량을 꾸며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위에가 검으면은 처음 차량이 낮아 보이고 훨씬 스포티해지는 게 확 눈에 띄니까 요즘 이런 시공을 진짜 많이 하세요. 좀 럭셔리 브랜드 중에 뭐 롤스로이스도 많이 하고 제네시스의 뭐 GV80도 많이 하시고. 그래도 신차고 하니까 뭐 네. 시공비가 조금 더 나가나요 혹시? 그런 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혹시 견적이 얼마 나왔는지? 이거는 45만 원 받았습니다. 45만 원? 네. 촬영을 한번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보니까 지금 거의 170만 원 정도 될 수가 나왔어요. 네네. 매출이 좀 오르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뭐 매출에 정말 어느 정도 도움은 됐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거는 그런 브랜드를 정말 자연스럽게 좀 내비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 영상을 보시고 네. 나도 이거 배워보고 싶다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나요? 그럼요. 있었어요. 제가 아, 조깅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지난해 너도 그랬나? 네, 저도 영상. 네. 아... 진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지금도 기억난다. 시원하나. 그 엔젤리노스 캔커피 있습니다. 그거 딱 사와가지고 스타벅스. 스타벅스냐? 딱 보는데 인사를 90도로 갔다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딱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 저 손님인 줄 아니 같이 인사를 했죠 맨 처음에. 근데 알고 보니까 직원을 들어오고 싶다 하더라고요. 사실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먼저 와서 이렇게 말해주고 하니까 아 정말 이 친구 열정이면 한번 같이 일해볼 수 있겠다. 서로 좋지 않겠나 싶어서 같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페라리 테크니션을 했었어요. 슈퍼카 정비를 했었는데 그 슈퍼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필름 작업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때 맨 처음 랩핑 쪽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랩핑 업체가 많이 있었지도 않았지만 뭐 구하는 데도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 그때 당시에 좀 유명한 랩핑 업체한테 일단 무턱대고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말씀드리니 한번 방문하라고 해보셔가지고 그때 가서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무급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무급이야? 네. 수습 기간이 지나고 이제 50만 원부터 한 달에 10만 원씩 올려가면서 이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월급이 오르게 된 건 취업을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 청소하고 차량 닦는 방법 그런 걸 먼저 배우고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때부터 일단 작업에 투입되면서 그런 식으로 월급이 올라갔었습니다. 성장 원동력?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계속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의적으로 내가 뭔가 해야지 하면은 그거 되게 힘듭니다. 근데 환경을 만들고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게 하고 실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면은 그렇게 하기 싫어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많이 만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예약을 그렇게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애들하고 뭘 같이 한번 해본다든지 뭐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걸 좀 만든 것 같습니다. 마감하기 전에 뭐가 필요할까요? 수축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수축 전에 필요한 게 있어요. 본넷 같은 경우는 인재 양성에 좀 힘을 쓰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좀 제대로 된 교육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랩핑 업계가 인식이 좀 되게 안 좋은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필름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이질감이 크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인식들이 안 좋아지면 아무튼 저희 업종 다 전체가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기본기를 갖고서 하시면은 좀 그런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을까. 두 번째는 좀 제 욕심인 것도 있죠. 좀 크게 센터를 한번 열어보고 싶습니다. 교육센터 뭐 랩핑, PPF, 뭐 외장관리 이런 전체적인 걸 이 한 곳에서 정말 전문적으로 교육을 해보고 싶은 예,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좀 효율적이고 좋을지 크게 딱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 사람, 금전적인 여유가 되는 사람.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신다 하시면 직원으로 들어가셔서 정말 뭐 급여는 얼마 안 될지 몰라도 밑에서부터 배우시는 걸 추천드리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좋은 기술자가 있는 그런 교육기관 혹은 이런 직장에 들어가셔서 기술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친구들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좀 한 가지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미래의 기회비용들을 정말 잘 모아놔서 잘 쌓아놔서 정말 내가 뭘 하고자 할 때 그리고 근로 능력이 됐을 때 그걸 그때의 마일리지를 쓰는 것처럼 그때 딱 터뜨리면 정말 누구나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진짜 심오하고 어려운 업종입니다. 랩핑이라는 게. 이 점 꼭 숙지하셔서 이 업에 좀 뛰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